안녕하세요. 비둘기 사촌 이호영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가 지금 수원의 아주대학교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운동장이 아니고 지금 지도 보니까 무슨 가온마당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저희 아마를 데리고 같이 비행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영상도 찍을 겸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주제는 사실 아마를 보여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저번 영상에서 자유비행에 필요한 요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오늘은 그 다섯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자유비행을 하는 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유비행이 되는 새가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따로 있진 않습니다. 자유비행 영상을 대부분 보면 보통 금강앵무나 코카투 같은 대형종 앵무새들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죠.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외국 영상 보니까 금강앵무가 좀 유독 많이 출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자유비행을 하려면 금강앵무가 제일 잘 되니까 아싸리 그냥 금강앵무 데리고 하세요 라는 말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유비행을 할 수 있는 새의 종류가 이렇게 한정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유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대형종이 아니라고 해서 대형종이 아닌 다른 종류라고 해서 막 실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일단 절대 아닙니다. 금강앵무나 코카투 같은 그런 대형 앵무새들이 무조건 답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카나리아나 카나리아처럼 그렇게 이유식을 해도 사람을 잘 안 따르는 그런 그런 교감이 굉장히 어려운 종류거나 또는 닭처럼 선천적으로 이렇게 비행을 잘 못하는 새가 아니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가능은 합니다. 새와 주인과 서로 간의 신뢰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유비행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와 훈련을 마치셨다면 종류에 상관없이 가능은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비행을 왜 다른 사람들은 자유비행할 때 소형종이나 중형종은 피하라고 하는데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다 되는데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말 제 말대로라면 다 돼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중형이나 소형은 하지 말래? 그거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원초적인 이유는 바로 크기가 작기 때문입니다. 대형종들은 말 그대로 몸집이 크기 때문에 자유비행을 하면 멀리 날아가더라도 멀리서도 그 쉽게 말하면 식별이 가능합니다. 멀리 날아가더라도 대략 어디에 있는지가 보여요. 몸집이 큰 만큼. 소형종은 몸이 워낙 작기 때문에 조금만 멀리 날아가도 눈에 안 보입니다. 너무 작아서. 그리고 소형종들은 몸집이 작은 만큼 비 날기도 짧잖아요. 특정하게 바람이 불거나 할 때 그렇게 기류를 잘 이겨내질 못해요. 기류를 타는 거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소형 앵무는 쉽게 말하면 좀 사고의 위험도 있고요. 실제로 자유비행을 하다 보면 이제 까치나 까마귀, 뭐 심지어 찌르레기나 비둘기까지도 이렇게 야생조의 공격을 받는데 그런 천적의 공격에 있어서 소형종이나 중형종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것 때문에 소형종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이 있거나 정말 훈련을, 다시 말하면 기초를 완전 탄탄한 게 한 거 아닌 이상 저는 저도 이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입양 계획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새를 키우면 이렇게 한 마리만 키우시는 분도 있지만 뭐 한 마리 키우다가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늘어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렇게 입양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입양 계획 중에 자유비행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면 대형종으로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대형종 쪽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방금 첫 번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새 데려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대형종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형종이 소형종보다 관리가 좀 더 번거롭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힘에 부치는 일일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입양 계획이 있거나 자유비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게 꼭 있어요. 바로 비둘기의 매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제가 비둘기를 키우고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긴 해요. 지금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비둘기 하면은 이제 뭐 길바닥에 있는 그런 뭐 닭둘기네 뭐 이런 애들을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애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둘기의 능력과 매력을 절대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뭐 저번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앵무새 못지않게 지능이 아주 높고요. 사람도 잘 따르고 비둘기 체형 자체가 다 앵무새나 다른 새들에 비해서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타고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력도 좋고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분실의 위험도 앵무새 같은 애들보다 좀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비둘기, 그런 길비둘기가 아닌 물론 그런 애들도 자유비행을 하는데 좋은 아이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애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마도 그렇고 레윙이도 그렇고
그런 전혀 특이한 색다른 모습의 애완용 품종 비둘기를 데려오신다면 오히려 앵무새들보다 훨씬 더 멋지고 매력적인 자유비행 그리고 애완조를 데리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윙컷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새에게 자유비행을 시키려면 자유비행에 돌입하기 전에 애가 얼마나 비행을 해봤는지도 은근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애완조여도 바로바로 윙컷을 해주는 애들이 있는 반면 어차피 집에만 있으니까 윙컷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하고 윙컷을 한 번도 안 하는 애들도 있죠. 윙컷을 했던 아이와 그리고 윙컷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아이, 어차피 둘 다 같은 새고 깃털이야 또 자랄 건데 윙컷을 했고 안 했고가 굳이 차이가 있고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정답은 비행을 얼마나 해봤냐 안 해봤냐의 차이죠. 다시 말하면 비행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윙컷을 안 하고 살았던 아이들은 말 그대로 비행이 곧 일상이기 때문에 비행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행을 하는 방법부터 해서 기류를 타는 방법, 뭐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윙컷을 했던 아이보다 훨씬 더 빨리 익혔을 것이고 숙지를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로 비행을 시키면 비행도 훨씬 빨리 배울 것이고 처음부터 숙달이 돼 있었을 테니까 그렇게 분실의 위험도 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기류를 잘 타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유비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새를 데려올 때 윙컷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아이, 그런 또는 윙컷을 할 수 없는 이유조나 어린 새들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거의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윙컷을 안 했던 아이가 윙컷을 했던 아이보다 비행을 좀 더 잘하기도 합니다. 비행을 어렸을 때부터 해오니만큼 이제 체력과도 상관이 있겠죠. 비행할 때도 근육을 사용해야 되니까요. 물론 윙컷을 했던 아이라고 해서 비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뭐 숙달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윙컷을 했던 아이라도 날갯짓이 다 잘하면 충분히 비행 훈련 가능하고요. 여러 번의 비행 훈련을 통해서 비행하는 방법을 천천히 숙달하고 익히고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해버릇 하시면 그 아이도 충분히 윙컷을 하지 않았던 아이보다도 훨씬 더 월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진 아니더라도 충분히 또 숙달이 되고 단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윙컷을 한 아이와 하지 않은 아이를 구분하는 게 무의미해지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자유비행을 하는 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요소들도 잘 한번 집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안녕!